Come take a look. 템을 다 샀으니까 한번 쭉 봅시다. 비교를 해보자. 일단 1강 기준으로만 비교해봐도 될 것 같거든. 일단은 방패, 투구, 다리. 방패가 17이 오르고, 아니다. 저렇게 적으면 헷갈려. 한 번에 빠르게 못 써. 528, 3.31. 투구가 499, 209, 2.45. 다리가 2점 아니지. 531, 219, 2.77. 이거 엑셀로 하는 게 편하려나? 이게 베르. 여기가 바탈인가? 바탈이네요. 잠깐, 베르 바탈 엘프 드워프 방패 투구 다리 됐어. 자, 바탈 방패 530, 3.5 투구는 503, 209, 2.6 다리는 536, 219, 2.94 Come cheap. Come again when you've more. 엘프 러스울 알카와 엘프는 520, 3.31 투구는 498, 209, 2.45 다리가 530, 220, 2.77 어? 뭐야? 드워프 친구들이 사라졌어. 아깐 있었는데? 사라야? 사라야? 사라야 어디 간 거니? 누나 사라 봤어요? 이것도 인생이야? 사라가 사라지는 것도? 아 저기 있다 드워프. 님들 거기 왜 갔어요? Must we run everywhere? So if you need any... 그러니까 말하려는데 네가 지금 어디 가고 있잖아. 어디 가는데 니네? I'll not spur. 아니 원래 저기 같이 있었잖아. 뭐 밤 됐다고 가는 거야 설마? 이게 게임이야? 뭐 검은 사막이야 지금? 이러면 드워프 강화를 못 보잖아. 아니 자러 가는 거야 진짜? 재밌네. 재밌어. 정말 재밌네. 자 일단은 베르가 528, 바탈이 530, 엘프가 520. 그러면은 방패는 베르 쪽으로 강화를 태우는 게 제일 밸런스겠네? 엘프는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항상 가장 강화가 낮아. 아니 방어력이라던가가 낮아. 그럼 굳이 엘프를 태울 필요는 없고 쟤는 대신에 경량화 같은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나 봐. 아니 그리고 사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거? 무게 기준으로 보면은 베르가 3.31, 바탈이 3.5. 그러면은 바탈이나 드워프가 가장 성능은 좋지 않을까? 무게 조금 희생하더라도? 아니 근데 잠깐만 진짜 강화 NPC가 자유롭게 산책을 다니는 거는 이건 뭐하자는 플레이지? 아니 이래서 강화를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지러운데? 진짜 먼 옛날 검은 사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책을 갈 수는 있는데 게임이니까 산책 도중에 말을 걸었을 때도 강화를 시켜줬으면 이런 불만이 생기지가 않을 텐데. 아 진짜 초 갓겜인 것 같아. 어떡하지? 아씨. 야 너 어디 가는데 지금 이 위험한 세계에서 어디 가냐고. 아니 진짜 너 어디 가는데. 모르겠다 그냥 하루를 잡을게요. 어차피 이제 엔딩 퀘스트도 나온 이상 굳이 막 어이가 없네 이거. 어차피 자러 갈 거야. 아 그리고 저 아저씨 저거. My magics are at your disposal. 우리 형한테 가서. 형 뱀 이빨 주세요. Welcome. If you think me a liar, then buy the item you request. 아 다행이다. 이거는 진짜 그냥 복사해 주는구나. 다행이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돌아왔어. With Brocker's teachings on, so ask away. My hammer. 827? 잠깐만 있어봐. 바탈이 몇이었죠? 852. 이게 맞다. 그럼. 도그마 끝났고. Come, you're welcome. With Brocker's teeth, so ask away. My. 잠깐만. 더프 방패 528. 445. 아. 3.5. 녹다운이 좋아지네. 정보랑은 투구는 498, 209, 2.6. 근데 녹다운. 다리는 530, 219, 2.94. 근데 154. 어,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전부 다 녹다운 챙기기 위해서라도 전부 다 그냥 드워프 가면 되겠는데? 아. 아, 조졌다 씨. 아, 흑린. 근데 흑린은 캐오면 되는데요. 아, 그 내가 이 게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못 먹어. 있네? 저기에? 바로 앞에 있네. 뇌자린이란 걸 한 번도 못 먹어 봤거든. Since time remember. Draconic. 일단 도그마 올리고 2.18 오케이. 정보랑 올리고. 뇌자린 캐고 가자. 여기로 가서 뇌자린을 캐고. 근데 뇌자린 저거 누가 주는 거야? 진짜 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배터리 다 닳았어. 건전지 나갔어. 귀찮으니까 키마로 하겠습니다. 키마로 하면 단점이 저건데? 저스트가드 했을 때 그 진동 손맛을 놓치게 되는데. 뇌절인이라. 얘들아 그냥 와. 싸우지 마. 그냥 와. 우리 저거 뇌자린이란 것만 캐면 돼. 누가 주는 거지 대체? 아이고, 그게 더 나온다고? 그만. 제발 그만. 이거 또 림 주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맛있다. 고맙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뇌자린 주는 몹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은 하나라도 먹어본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진짜. 야 아니 지금까지는 변명이라도 가능했어. 내가 경직도가 넉다운이 낮아서 그런 거라고 변명이라도 가능했어. 근데 이젠 녹다운 내성이 높은데도 그냥 무조건 한대네? 최강 방어구를 다 껴도 그냥 하피한테는 무조건 한대네? 야 이건 좀... 아니 이치노야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좀 많이 아니지 않냐? 이게 사람인가? 그럼 녹다운 내성이란 건 왜 존재하는 건데 대체? 그냥 수치 존재는 하게 해드린다고 뭐 약간 그런 거야?
참. 아니 다크 소울에서도 강인도 올리면은 최소한 덜 비틀거려. 어? 이건 뭐야? 아 게임 완전 진짜 완전 대충 만들어놨어 얘네. 저게 뇌자린 주는 애들이야? 오 처음 봐. 찰나의 비석이 아닌데? 아니! 아니 뇌자린을 주셔야! 저기요! 저기요! 아씨. 와 이걸 안 준다고? 입에서 침 나오네. 애초에 내 진행 루트상 저 친구들을 보기가 힘들었네. 아씨. 이러니까 못 봤구나 내가. 하, 일단 흑림부터 캐러 갑시다. 생각보다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인사하지마. Clouds encroach ever closer. It seems naught can be done to halt them now. I fear such forces are beyond even our combined might. 야 나와.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나와. 나와. 또 나중에 뒤통수 치지 말고 나와.
안 나오네. 그냥 갈게요. 자, 이 게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들 중 하나. 하피 웃는 소리. 아, 왜 대가리가 꼭 이럴까요? 뭐야, 이거 뇌자린 주는 애 아니야? 야, 이번엔 줘라. 흑린? 아니, 애초에 흑린 자체가 드랍이 거의 안 되는구나. 아니 애들 루팅이 없어? 안 떠? 뇌자린 하나 떴다. 뇌자린 두 개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 흑린 그럼 또 찾으러 가야 돼? 가. 흑린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저 그 불 리자드맨 저놈들이 흑린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 걔네 되게 많이 잡았는데? 분명 화산섬 들어서 내내 걔네들이랑 싸웠는데 왜 이렇게 없을까? 그 흑린부터 구하고 잡아줄게. 어라? 카메라 뺐지 마! 아, 진짜 카메라를 왜 뺐는데? 얘네가 흥미이니? 아닌데? 그럴리면? 형, 돼. 이거 시체 때문에 앞도 못 가. 퓨리오스! 쇼다운! 정말 캔슬 안 된다. 안 보여. 퓨리오스. 이제 드레이크는 갈 거 아니지? 솔직히 드레이크는 옛날에도 갈 거 아니었죠? 어? 아 무조건 15개가 아니었구나. 쓸데없이 용린을 줘버리면은 진짜 쓸데없이 끝나버리네.
야, 홍린. 오케이. 하나 더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찝찝하지만 그냥 갑시다. 나 너무 피곤하다. 하나가 더 필요하면 유의조 할게요. 그냥 유의조 할게요. 하자. 전에 서울 살 때도 창문 열어놓고 있을 때 되게 시끄럽게 지나다니는 자동차 같은 아 오토바이 같은 거 배기음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실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내 감성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 어? 하루가 지났는데요? 하루 더 자. 그런다고 세상 망하는 것도 아니죠. 슝. With Brock, so ask away. My hammer. 다행이다. 다 있는 거야. Is at your disposal. 어? 사랑하는 사이라서 10% 할인해 주나 봐. 재밌네. 재밌어. 근데 이것들은 결국 다 저거잖아. 최종템 미만이잖아. 편한 남은 걸로 다 하나씩 사둘까 싶기는 한데 근데 또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뭐야? 활이랑 칼이랑 딜 차이가 이 정도. 아, 이거 노강 화지 전부다. 아. 일단 이건 하나 사주자. Those to the veins of then I bid ye fell. I do so enjoy stocking up on supplies. We mustn't overspend. Just tell me what you need, and come again when you've more coin to spend. 왠지 엘프가 좀 더 저거하지 않을까? 아이고. 6 2 2.
엘프가 맞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아, 어차피 2회차 가면 아, 씨 또 내 자리냐. 흥린? 흥민 아니면 뇌절인이라고 전부 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My services don't come. You're welcome. Come take a look. You'll be glad. It's always a pleasure. 아니, 솔직히 잘 나오는 놈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잡는 맛이 있는 보스급들도 아니고 개 쓰레기들이잖아 저것들 다. 뭐야, 그리고 그날 이거 템 나오는 게 다르잖아. 아니 그니까 걔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 헐. 어? 뭐지? 오늘은 또 없어? 메두사가? 아, 없는 경우도 있냐 니네? 뭐가 이러냐? 어? 전체적으로 몹이 많이 사라졌어. 설마 며칠만 더 지나면 그냥 자체 세계 멸망 끝인가? 뭐지? 하루만 더 잡을까? 궁금한데? You shan't hear me. 아, 놀래라. 아니, 화면이 너무 오래 까만색에서 안 돌아오길래 진짜 세계 멸망했나 했다. 씨. 어? 듀란도 사라졌어요.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몹이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건가? 근데 지금 이 꼬라지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란 게 의미가 있어? 난 잘 모르겠다. Shall we get underway? 루비야, 어쩔 수 없다. 너는 그걸로 만족해라. 됐습니다. 준비는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엔딩으로 갈게요.